민노총을 해체하라는데 손끝 참여운동으로 동참한 시민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도 5만 명이 넘었고 지금 1분당 15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사랑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왜 민노총을 해체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민노총은 시위 때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라. 왜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칠까요? 저게 과연 노사 관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런 투쟁 구호를 외칠까요?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민노총은 통진당이다, 해체하라, 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왜 민노총을 해체해야만 하는지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나라에 혁명이 시작되면 통신관로와 유류 저장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 국가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전략으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웠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해산시켰던 그 통진당 잔존 세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스물스물 민노총으로 기어들어가서 결국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 그 양경수와 이석기는 같은 통진당의 모태인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해체된 통진당 세력이 양경수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김미희라고 들어보셨죠?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이재명 시장과 경기 동부연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측근 양정철은 외대학부 기자 출신으로서 그 당시 외대는 완전히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양정철 외에도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가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세력의 민노총 장악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즉, 문재인 주변의 주사파가 자기네들 세력 유지를 위해서 민노총의 경기 동부연합 세력을 부식시켜서 대정부 투쟁 틀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 집단 민노총,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근로자들은 짓밟고 약탈했던 그런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해체가 답입니다. 민노총의 새는 통진당 해산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노총의 총파업에는 주사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로 인해 간첩 수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반드시 되살려내야 합니다. 나아가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공안통 출신인 제가 여당의 대표가 되어서 민노총의 전국 총파업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민노총과 싸우겠습니다.